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언이라. 선은 부처님 깨달은 경지가 선이, 또 여러분의 본 마음자리가 선이라. 그 선가에서는 일구라고 해요. 일구선, 공안선, 격외선, 간화선, 묵조선 그런 용어를 쓴다. 묵조사선은 말고, 묵조사선은 죽은 선이니까. 대보각선사께서 묵조사선을 친 것이지 조동종 묵조선을 친 것이 아니다. 조동종에서도 똑같이 화두를 해. 화두 없는 집안은 없애. 부처님 깨달은 경지가 일구니까, 부처님 깨달은 경지가 그게 일구선을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 깨달으신 후에 일거일동 행하신 게 전부 선의 도리라. 그게 그대로 평상심이고, 그게 그대로 도라. 대승경전 천무리에 나오잖아요. 여시야 문서부터 부자이자까지는 그대로 일구선이라. 평상심이고. 그대로 중생들에게 보여줬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금강경만 해도 부처님이 바르게 진리를 나타내 주셨는데, 도를 보여주셨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을 열어줍시오. 그 말. 방편을 열어. 방편서부터는 입구라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입구에 해당한다. 방편이다. 무슨 방편이죠? 일구에 개합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선과 중국선이 다를 수가 없죠? 하나지. 역대 조사가 깨닫고 보니 일거일동행이 그대로 선의 경지라. 전부 생사가 없는 도리라. 그래서 그런 경지를 두두가 비로여 물물이 화장이다. 그런 표현을 해. 두두가, 머리머리가 그대로 비로자나 전신체다. 물물 화장이라. 마음대로 잡았으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일구 표현이라. 일구 중에는 최초구가 있고 마루구가 있어. 이 일구는 그 일구 소식을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을 열어주는 거. 방편서부터는 일구라고 그래. 그 방편의 표시는 달을 봐라, 달을 봐라 하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일구는 달 자체고. 달 자체라는 말은 천체가 나라는 뜻이에요. 우주 전체가 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본 마음은 형상이 없으면서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본의 망상 때문에. 본의 망상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뭐죠? 탐진치 삼독이 꽉 절어붙어서. 그 장애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른다. 진리의 참모습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도 그런데, 본의 장애 때문에 참 사실을 못 알아듣는 게 중생이라. 지구상에 있는 온갖 종교가 부처님같이 진리를 밝게, 명확하게 제시 못했다. 그러나 그 외도들들한테 물어보자. 자기네께 제일이라고 그래. 왜 제일이라고 그러죠? 전부 나름대로 요술이 하나씩 생겼어. 요술. 그 요술의 힘을 가지고 도통한 줄 안다고. 그걸 도라고 집착을 해. 금강경 말씀에 그랬죠? 법도 버려야 되는데. 외도법은 법도 아닌데 집착을 해. 뭐 때문에 집착하지? 그 요술 때문에 집착을 해. 요술.
그래서 평생 속아지네. 멍텅구리가. 왜 멍텅구리죠? 자기 마음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 멍텅구리인 거예요. 멍텅구리라는 별명도 붙일 수가 있고, 미신이라고 하는 절어도 붙일 수가 있어요. 왜 미신이 됐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정체를 확연히 모르니까, 자기 마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믿고 사니까 그게 미신이에요. 희미할 믿자 믿을 신자. 그게 미신이라. 근데 여러분, 미신이라 그러면 과학자가 한 말을 일본어로 받아들여서 그런 걸 떠올리고 있다고. 과학은 무슨 매피너치나 되건데, 현대 과학이 아주 너무도 유치한 과학이야. 똥 싸먹기는 과학이야. 부처님 경전에 비춰보면 똥 싸먹기는 아주 유치한 과학이다. 왜 그렇죠?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요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가 무슨 생긴 지가 150억 년 됐다고, 그렇게 팬디 같은 소갈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구 개벽 후 나이는 약 150억 년 됐다. 개벽 후. 부처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증거하느냐. 8만 4천 세서부터 10세까지 100년에 1세씩 감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80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걸 80소급이 1대급이라. 그럼 개벽 후에 부처님 출현은 항상 이 수명이 이렇게 감에 들어갈 때 출현하신다고 돼 있어요. 왜? 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류선불이 인수정면 9만 3시에 출현하셨다. 구나무니불이 4만 3시. 가섭불이 2만 3시, 서가모니불이 100세 증명시, 이걸 따지면 약 150억 년 된 게. 우주가 생겼단 말은 취소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천수경 천물이 나오죠? 백천만겁 난조. 1급이 지구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시간을 1덕입이라고 그래. 그게 1급이에요. 여러분, 이 관상만 보더라도, 여기에 다 돼서, 백천만 겁 돌아다니. 축원문 요새도 그런 축원하죠, 부처님 앞에서. 무시 이래 지우금이. 처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너무 오래도록 자기 본심을 등지고, 망상하고, 합세하고, 이렇게 윤회를 하고 돌아다니. 이게 기록장도 이게. 이것만 조금 깊이 파고들어도 다 나타나는데, 그게. 이 과학이 이렇게 똥 싸먹기는 과학이야. 아주 유치한 과학 수준이다. 이유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주가 생겼다는 말은 취소하고, 지구 개벽 후 나이가 그렇다 그러면 되는데, 고집이 세서 안 고쳐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 유아 과학이다. 또 지구상에 200년 전만 해도 미생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구상 과학자들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부처님 경전에 많은 귀신 이름이 나오죠? 또 여러분, 전세계에 무당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무당집 귀신 무슨 종류들이죠? 모두 깡패 귀신이야. 실업자 귀신, 거지 귀신, 외도 귀신, 모두 박복한 귀신들 모셔놓은데, 그런 신이 들려가지고 놀아라. 그게 불쌍한 무리들이죠. 그런 무리들까지라도 부처님 법은 하나도 버리는 바가 없어. 다 이렇게 안아들여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서 베풀어서 모두 개가천신법을 일러주는 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불자라. 그게 보살행위를 행하는 불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신어만 벗어 과학자가 한 말을 일본어로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계신데, 부처님 가르침의 미신을 떠올리시라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엉뚱하게 믿고 살잖아요. 어떻게 믿고 살죠? 자기 마음이 이 속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내다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몸뚱이 속에 들어앉아서 내다본다고 생각을 해. 그 생각은 일구선에
정을 얻지 않고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상대성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일구관을 바로 하면, 화두를 바로만 하면 일체 상념이 다 떨어져요. 이게 화두를 바로 하면 그게 진공이라. 진공이라는 말은 방편의 말이에요. 참으로 빈 상태다. 일체 망상도 가지. 망상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에요. 그런 것들은 그 진공은 묘유당이에요. 방편의 말로는 그런 표현을 한다. 진공 묘유가 되어봐라. 참으로 진공 상태가 되어봐라. 진공 상태가 되면 온 우주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사무쳐 알게 된다. 부처님 깨달은 경지가 그게예요. 그게 일구선이에요. 그러나 방편서부터는 방편의 뜻을 바로 보면 하나인데 방편에 가서 떨어지는 버릇을 가질 것을 집착하는 버릇을. 그래서 방편에 집착한다면 그건 정도를 아직 깨친 분상이 아니다. 딱지가 덜 떨어졌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정진하셔서 일구에 개합이 되어야 된다. 일구선은 관법 익히기가 그렇게 어려워. 여기 경상도니까 이목고, 삼보 시신 맞아? 이목고. 이목고라는 표현은, 이라는 표현은 자기 본심 그대로 나타낸 돌이다. 안으로 비춰보시라고. 본심을 깨달았는 가. 못 깨달으셨지. 못 깨달으셨으니까 알 수 없는 의심을 뒷받침해 주면 돼. 진실되게. 그냥 그렇게만 해나가면 돼. 확철대화할 때까지. 그러면 별 병이 없다. 그게 조금 하다가 깨달았다는 생각만 일으키면 그게 시커먼 귀신들에 처박힌다. 대세미 그렇게 지적한 말이라야. 왜 깨달았다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도로 시커먼 귀신들에 처박히는 행동을 하느냐. 다시 해라.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오종가풍 수자들이 전부 깨달았다고 개성도가 다 빠지고 깨달았다고 자기 실력을 표현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한 점검한 그 내용이 서장이에요. 그래서 묵조사선을 친 것이지 조동종 묵조선을 친 게 아니라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 그 증거가 박산무의 선사가 조동종 스님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사병스님이 계셨고 중국에는 박산무의 선사가 계셨는데 조동종 스님이에요. 화두 짓는 법을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했어요. 오종가풍이 화두는 물론이라. 사병스님보다 외래 20, 30세가 더 아래요. 화두 지어가는 법을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했느냐. 그때 당시에 오종가풍이 화두 없는 집안이 없어. 화두는 물론이라. 그게 묵조사선을 친 것인데 요새 척자상을 보면은 가나선에 반대되는 선이 무슨 조동종 묵조선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무슨 묵조선만 전혀 없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혼란을 일으켜. 그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한심한 일이라. 여러분이 부지런히 정제 그것부터 가려내야 된다. 여러분의 이 관상골상 머리카락 꼬조 소리 냄새 이르기까지 여러분 본의 망상을 자기 마음을 삼아가지고 가지가지 행동한 기록부라고 해. 근데 욕심이 많아서 부처님같이 이미자 재신을 갖고 싶지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아우 나도 이미자 재신을 가졌으면 굴뚝같죠? 아주 간절하죠? 안 돼. 본래망상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걸 제거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제거해. 육바라밀이 토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혜라. 그 여섯 가지 다 말씀드리면 잊어버리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지. 줄여서 토시지게 인욕. 토시라고 하는 건 베푼다는 뜻이야. 처녀가 시집 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 어떻게 베푸느냐? 10살도 안된 아들, 딸에게 하듯이 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가지고 계시지? 10살도 안된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 또 키우고 계신 분도 있고. 얼마나 잘해야 속에서 우러나서. 속에서 우러나서 베푸니까 즐거워. 시부모 남편에게도 그런 버릇을 익혀라. 그게 속가에서 도 닦는 법이야. 알아들으셨어? 속가에서 도 닦는 게 수행법이야. 또 남편 되는 일도 마찬가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 10살도 안된 아들, 딸에게 하듯이 해야 돼. 그렇게 노력하는 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 그게 노력을 하는 게 수행이 돼. 그럼 가정에 행복이 오고. 행복이 온다. 그럼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그럼 복과 덕이 갖춰져.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놓으면 그냥 전부 즐거워. 그렇게 법대로 행하니까 즐거움을 얻은 것부터를 법휘식이라 그래. 법대로 행하니까 기쁨이 나타났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실천을 해서 도통을 하셨다고. 속가에 살면서 도통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다 도통하고 싶으시지? 다 도닦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부터는. 짐승들은 어리석어서 만이면 하나 둘 있을까 말까야. 짐승들은 어리석어서. 만이면 하나나 둘. 그렇게 어리석어. 근데 사람부터는 다 나름대로 도닦을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속가에 계시면서 쉽게 도닦는 법이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후로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많은 큰 스님한테 그런 법문 들으셨겠지만 또 자꾸 들어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 번 들으시면 듣는 거 많지. 이 비석도 그래요. 그렇게 깔짝거려 놓은 건 얼마 안 가서 마모가 되는데 자꾸 깊이 파놓은 건 천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부처님 말씀을 큰 스님을 통해서 쫙 그렇게 들으면 이게 비석 깊이 새기는 것과 같아서 입력이 돼서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자꾸 들으셔야 돼. 듣고 실천을 하셔야 돼. 깊이 새겼으면 이게 실천이 저절로 되는데 이 깔짝거려서 이게 금시 마모가 돼서 잊어버려서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 저절로 실천이 되도록. 알아들으셨지? 그래서 법문은 자꾸 들을수록 이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문들은 공덕이 이렇게 큰 거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끌어내는 게 법문의 힘이니까. 그렇게 하시, 첫 번째. 네 분이 같이. 10살도 안된 아들, 딸에게 하듯이. 시부모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속에서 우러나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시봉을 받는 시부모도 좋고, 또 본인도 속에서 우러나서 하면 서로 좋게 돼. 그래서 힘을 얻어놓으면 기쁘니까 점점 더 자라져요. 속에서 우러나서. 그만치 번뇌가 줄어. 그렇게 실천을 하면 번뇌가 자꾸 줄어. 줄다 다 없어지는 걸 바라밀라고 그래. 그래서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면 그때 번심이 드러나. 그게 진리의 세계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맘의 모습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경지로 이끄신 분이야. 그래서 거기 기합이 됐다면 일꾼들이 확 종행자지 한다, 이렇게. 일꾼은 뭐죠? 번뇌 없는 자리. 수번뇌, 세번뇌가 일체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본 마음자리예요. 번뇌만 붙었다면 이건 탁한 것이.
본에만 붙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가죽 주머니만 나지 걸고 앉았다고. 가죽 주머니만 나지 그러니까 그게 뭐죠? 가죽 주머니 붙은 귀신이지. 본에만 일어났다면 가죽 주머니만 나지 그러고 내 편, 내 편 가르고 지랄이라. 지랄이라 그래야지 뭐. 욕 좀 붙이면 어때요? 그렇게 잘 알아들이시라. 그러려면 육바라밀 그렇게 노력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예언불서부터 차례대로 쭉 익혀가지고 나중에는 일구를 통과해야 돼. 일구 번외가 다 없어지면 그대로 통과하게 돼 있어. 번외 때문에 이게 막히는 거야. 직관한다는 말은 일체 번외 장애 없이 바로 본다는 뜻이야. 번외 장애 없이 바로 봐야 돼. 그럼 여러분의 본 마음은 온 우주의 주인이지 가죽 주머니 하나 지키는 그런 귀신이 아니다 그 말이야. 다른 외도들은 전부 가죽 주머니 지키는 귀신의 껍데기를 못 벗어났어. 가죽 주머니 귀신 버릇을 못 벗어났다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 그게 출중난 거예요. 그게 헌출한 것이다. 다른 외도들은 요새 과학 발전으로 이론이 과학보다도 훨씬 뒤떨어졌는데 요새 과학 발전으로 외도들은 아주 주구멍이라도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야 될 저거네. 그래도 자꾸 나와서 지랄이네. 그게 들떠가지고 그래, 들떠. 들떠서 모른다고. 두 번째 지게바라밀은 부부지간에 모두 인연이 있어서 만나셨잖아.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어떻게? 바르게 사랑하고 서로 착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엔 변함없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엔 변덕 없이 해야 되는데 안으로 비춰보니까 이놈의 변덕이 죽을 듯해. 어떻게 하지? 이랬다가 잘했다가 잘했다가 요랬다가 그런 변덕증이 있으니 이게 뭘 잘하는 거야? 그렇게 안으로 비춰봐서 그런 증세가 있으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하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잘했다는 생각을 조금만 갖다 붙이면 이게 점점 지랄을 해. 들떠서 행복을 깨버린다. 화합을 깨. 그럼 바르게 될 수가 없어. 착하게 될 수가 없어. 행복하게 될 수가 없어. 제가 항상 부족합니다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면 아주 바르게 되고 착하게 되고 변함없는 사랑, 변덕없는 사랑으로 자꾸 승화가 돼. 번뇌가 주는 것 마치 승화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으로 승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꾸 노력해서 번뇌가 다 없어지면 자기 본심이 드러나. 그걸 바라밀이라 그래요. 바라밀이라는 말은 게 범어라. 한문 용어는 도피한. 우리나라 말로는 번뇌를 다 벗어버렸다는 뜻이죠. 차안의 세계는 번뇌 망상을 뒤집어 쓰고 사는 세계가 차안의 세계. 피안의 세계는 다 벗어버렸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번뇌를 벗는, 번뇌를 벗어버리는 수행법이에요. 거기서 진짜 행복이 드러나, 서염소 뜻이. 그러니까 이 즐거움의 맛을 보면 점점 더 잘하게 돼요. 그 맛보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인욕바람이죠. 참아야 된다. 각성이 결혼해서 사니까 아내는 남편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남편은 아내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게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놓으면 모두 비우 맞춰봐야 다 좋아하잖아요. 그걸로 다 즐거움을 삼으라. 그러려면 게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자꾸 노력하면 바르게 되고 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복과덕이 갖춰지고 지혜로워져. 그렇게 하시면서 도량에 나오셔서 틈나는 대로 같이 또 합심해서 염불을 하시고 조력도 하고 경도 읽고 기도가 그게 큰 힘이 돼.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이 몇 배가 더 가해진다. 자기 힘 20%만 갖다 보태면
80%를 버텨서 가져가는 힘이라. 그래서 같이 대중적으로 합해서 하면 힘이 들더라. 특히 선방에서는 더하지. 그래서 힘을 얻은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그렇게 하셔도 되지. 틈 있으면 그렇게 하자. 같이 정전하시고 또 집에서 실천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그대로 도장이에요. 도를 닦는 마당이다. 지금 세 가지 실천하는 게 도 닦는 마당이야. 가정이 모두 도장이라. 부처님 말씀을 스님네를 통해서 입력을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그렇게 실천하는 게 이게 잘 돌아가네. 우리 옛날 노인네들 우리 법으로 살았어. 이 법입니다. 이 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산 건데 요새는 꼬리도 없어졌어. 이름도 다 없어졌어. 법으로 산다는 이 말 자체도 없어졌으니까 꼬리도 없어진 거야.